안녕하세요. 선요가의 반아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호흡을 나누고 움직여 보면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온전히 존재하며 스스로를 잘 알아차리고 또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진심을 다해 보기로 해요. 그럼 이제 천천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리에 한번 바르게 앉아 보겠습니다. 엉덩이를 조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여 보세요. 엉덩이를 왔다 갔다 할 때 허리나 어디 어깨 쪽에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는지도 살펴보시고 또 몸을 앞뒤로도 움직여 봅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무릎이나 발목이 불편하다면 자세를 다시 조금 고쳐 앉으셔도 좋고 푹신한 것, 담요 같은 걸 가져와서 불편한 곳에 조금 받쳐 두셔도 좋아요. 너무 몸이 뒤로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날이라면 엉덩이를 조금 높여서 앉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다면 양손도 가슴 앞으로 가져와 깍지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먼저 깍지 낀 손을 앞쪽으로 한번 쭉 밀어낼 때 마치 이 깍지 낀 손과 등 뒤가 서로 멀어진다는 느낌으로 몸을 한번 늘려보세요. 목은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두시면 아마 대체로는 지금 뻗어낸 손 쪽을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거기에서 숨 좀 편안하게 또 길고 깊게 쉬어봅니다. 깍지 낀 손을 다시 몸 가까이 가져오면서 상체를 바르게 한번 일으켜보고 이제 깍지 낀 손을 뒤집어서 손바닥을 제가 있는 쪽을 향해 밀어내주세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등과 손바닥이 서로 멀어질 것처럼 제가 정면을 보고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뒷목을 편안하게 두셔서 시선이 떨어지는 곳에 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깍지 낀 손을 뒤집으며 팔꿈치 접어서 가슴 쪽으로 가져오면 이제 머리 위쪽으로 기지개를 켜보겠습니다. 손을 뒤집지 말고 그대로 이 깍지 낀 손의 뾰족한 부분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느낌으로 팔을 한번 뻗어보세요. 팔꿈치가 다 안 펴져도 괜찮습니다. 숨 좀 크게 쉬어주고 다시 앞쪽으로 한번 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손을 뒤집으며 기지개 켜보겠습니다. 손바닥이 천장 쪽을 향하게 하면서 머리 위로 쭉 뻗어도 보고 거기에서 좌우로 한번 가볍게만 왔다 갔다 골반은 놔둔 채로 상체만 움직인다 생각하며 왔다 갔다 해보세요. 당연히 골반이 이어져 있어 약간의 움직임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나는 상체만 충분히 늘려주겠다 생각하며 왔다 갔다 해보세요. 다시 한번 머리 위로 길게 뻗어서 이제 숨 깊게 마셨다가 내쉬는 숨에 오른 사선 쪽으로 몸을 살짝 돌려줍니다. 이제는 골반까지 조금 더 깊게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마시는 숨에 다시 정면, 내쉬는 숨에 몸을 왼쪽으로 돌려줄 때 오른 엉덩이를 한번 바닥으로 꾹 눌러보세요. 마시면서 중앙으로 돌아와서 내쉬는 숨에 손 툭 풀어내며 다시 양손이 엉덩이 옆으로 도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숨 한번 크게 쉬어주세요. 이제 한 손 한 손 무릎 위로 가져와 손바닥이나 손등을 무릎 위에 얹어두고 두 다리가 불편하시면 앞뒤 발도 한번 바꾸어주고 코로 숨을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쉬면서 눈도 감아보겠습니다. 눈 감은 채로 코로 들어오고 또 코로 나가는 숨에 한번 집중해봅니다.
코끝에서만 숨이 머무는 느낌이 든다면 조금씩 조금씩 호흡을 더 길게 가져가면서 코를 통해 들어간 숨이 목과 가슴을 지나 배로 들어가는 느낌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정말 배 안 깊은 곳에서부터 들어간 숨이 가슴과 목을 거쳐 코로 다시 빠져나가는 것을 관찰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각자 다섯 호흡 정도 이어가 줍니다. 아까 기지개도 켜보고 이리저리 좌우 또 사선 앞뒤로 움직이면서 부드럽게 열려있는 상체의 구석구석으로 숨을 다 보내준다 생각하면서 조금 더 깊은 호흡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깊게 마신 숨의 끝에 잠시 머물러 기다리며 그 숨이 퍼져나가게 해주었다. 다시 완전히 다 내쉴 때 남아있는 몸의 긴장을 한 번 더 툭 떨어뜨리기 위해서 마음도 먹고 조금의 노력을 기울인 좀 더 깊은 호흡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볍게 내쉬는 숨에 준비해 주세요. 코로 숨을 아주 깊게 천천히 들이마셔 봅니다. 가능한 만큼 숨을 마셨다면 거기에서 잠시 멈추어 주세요. 숨이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않게 그 자리에 머무르면 가슴으로 채워졌던 숨이 등 뒤까지 조금 더 넓혀주고 내 의식으로 팔뚝 뒤, 손끝까지도 채워질 거예요. 내쉬는 숨이 필요해지면 아주 천천히 길게 다 비워봅니다. 숨이 다 비워지면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가능한 만큼 숨을 가득 채웠을 때 잠시 멈추어 기다려줍니다. 이제 아주 천천히 숨을 다 비워내줍니다. 지금처럼 각자 세 번의 깊은 호흡을 이어가 봅니다. 세 번의 호흡이 다 마무리되면 이제 멈춤 없이 자연스러운 숨으로 이어가며 코로 숨을 깊게 마실 때 다시 한번 상체를 바르게 세워주고 부드럽게 다 내쉬면서 뒷목도 어깨도 편안하게 놓아줍니다. 다시 자연스러운 숨과 함께 두 눈꺼풀도 들어올려 깜빡깜빡 준비해주고
준비가 다 되시면 다시 한번 천천히 고개 들어 올려 정면을 바라보고 바른 자세로 앉겠습니다. 오늘은 온 몸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힐링 요가 동작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래 앉아 계셔서 다리가 좀 불편하셨다면 앞, 뒷발을 바꾸어 앉으시거나 앉으신 모양을 조금 변경하셔도 좋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먼저 어깨의 움직임을 조금 만들어 보려고 해요. 마시는 숨에 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한번 뻗어 봐 주세요. 뻗으셨으면 눈으로 한번 손과 손 사이도 관찰해 보고 손과 손이 본인의 어깨 너비와 비슷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팔꿈치를 다 펴기 어려우시면 살짝 구부리셔도 좋습니다. 어깨 높이에 손끝이 있는지도 한번 좌우 살펴주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본인 어디 어깨 한 곳이 많이 올라가 있거나 또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시다면 살짝 그 부분을 한번더 의식적으로 낮추어 주거나 약간 올려 주거나 그런 움직임을 더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본인이 찾은 균형 안에서 움직임을 시작해 볼게요. 숨을 깊게 마시면서 어깨를 귀 쪽으로 으쓱 올려주세요. 손끝도 함께 갑니다. 다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손끝을 그 높이에서 앞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등이 조금 넓어지도록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앞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어깨를 바닥 쪽으로 충분히 끌어내려줍니다. 아주 목이 길어지는 느낌으로. 거기에서 다시 숨 쉬면서 어깨를 마치 제자리로 가져다 놓는 것 같은 느낌으로 뒤로 움직여 보세요. 다시 잠시 편안하게 두시거나 팔을 앞으로 뻗고 있는 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잠깐 돌아와서 내려놓으셨다가 다시 이어가셔도 좋아요. 지금 움직임을 기억하시면서 본인의 호흡이 만약 짧다면 한 동작마다 마실 때 잠깐 기다리고 내쉴 때 움직여 주시는 것도 좋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실 수 있다면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이런 움직임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박자를 맞추셔도 좋고 그냥 눈으로 보면서 본인 몸이 가능한 만큼 움직이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뻗어 올릴 때 바로 체크해서 어깨 너비 또 어깨 높이 정도로 두고 마시면서 어깨를 들어 올려줍니다. 손도 같이 올라가겠죠. 내쉬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그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주고 다시 내쉬면서 제자리로 쑥 가져가되 살짝 더 뒤로 밀어주세요. 이어가 봅니다. 하나, 올리고, 둘, 앞으로, 셋, 아래로, 넷, 뒤로. 다시 올려주고, 앞으로 뻗어내고, 아래로 내려가고, 제자리에서 조금 더 뒤로. 저랑 박자를 안 맞추셔도 괜찮으니까 지금 하셨던 움직임을 각자 세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저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먼저 올렸다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거기에서 내려주고 제자리. 두번더 할까요? 이제 다 같이 제자리로 가져왔으면 거기에서 만날게요. 목은 길어져 있고, 손은 앞으로 충분히 뻗어져 있고, 거기에서 두 팔을 양옆으로 넓게 펼쳐봅니다. 가슴만 너무 열리지 않게 복부를 한번 당겨와 볼까요? 거기에서 손목 말고 어깨를 움직여서 손등이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 지금 거의 손끝이나 손목이 움직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갔다 올 건데, 어깨를 움직여서 다시 손바닥이 제가 있는 쪽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해봅니다. 팔이 조금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맞아요. 거기서 다시 한번 어깨를 회전시켜서 손등이 천장을 보도록 자, 이제 잘 듣고 움직여 보세요. 숨 쉬면서 이제 어깨를 움직여서 손바닥이 뒷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돌린다 생각해 봅니다. 손이 계속 먼저 가고 싶을 거예요. 그 마음을 조금 이겨내면서 어깨를 회전시켜서 손바닥이 뒤쪽을 더 가능하다면 조금 더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까지 가셔도 좋아요. 그렇게 다시 어깨를 움직여 손등이 천장, 손바닥이 정면, 잠시 무릎 위로 손 가져와서 툭 내려놓고 잠시 숨 쉬면서 휴식해 주세요. 생각보다 팔이 좀 무겁고 등이 조금 뻐근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팔의 움직임을 한 번 더 만들어 낼 거예요. 두 팔을 양옆으로 조금 뻗어내 주세요. 손끝도 길어지게. 거기에서 엄지손가락 말아주면서 주먹을 꽉 쥐어 볼게요. 한 팔씩 먼저 움직여 볼게요. 오른팔, 오른손등을 바닥 쪽으로 보여주면서 회전시켜서 그대로 이 팔을 뒤로 뒤로 가져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팔꿈치가 접히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서 접으세요. 접어서 등 뒤로 오른쪽 주먹을 가져가는데 붙이지는 않았어요.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이제 왼손도 가볼까요? 손등이 바닥을 향하게 어깨를 회전시킨다는 느낌으로 뒤로 가져가면 두 손등이 다 등에서 떨어져 있어요. 숨 깊게 마시며 가슴 한번 열어내고 내쉬는 숨에 복부는 바짝 끌어당기면서 등에 있는 손등이 더 등과 멀어질 수 있도록 뒤로 뒤로 밀어낼 때 물론 손목에 힘도 쓰이겠지만 어깨를 활짝 열어주며 뒤로 한참 보내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다시 오른손을 바깥으로 열어주며 옆으로 옆으로 앞으로 가져오고 왼손도 열어주면서 앞으로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툭 내려놓으면 아, 한숨이 좀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힘이 조금 들어가는 동작인 게 맞아요. 이제 이 움직임을 조금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반신의 움직임과 같이 가져가 볼게요. 그대로 앉아 계셨던 상태에서 두 팔을 앞으로 길게 뻗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서 잠시 발볼을 세워 짚은 무릎 꿇은 자세로 와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조금 낮추어 주고 우리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잠시 발을 조금 풀어줄게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주고 천천히 다시 손 짚어서 상체를 잠깐 일으켜 올라오면서 발등 바닥으로 두고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춰보세요. 혹시 발등을 내려놓기 너무 어려우시면 발볼을 짚은 상태에서 가셔도 괜찮아요. 두 팔은 다시 앞으로 나란히 해서 뻗어놓고 여기서는 어깨의 움직임은 만들지 않을 거고 이따가 팔 이렇게 뒤로 가져가는 거기에서만 어깨 움직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상체를 들어 올라갈 때 팔이 같이 머리 위로 가는 움직임까지만 해볼 거예요. 일단 팔 앞으로만 뻗어놓고 숨 깊게 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정강이로 바닥을 꾹 누르고 손목을 누가 앞에서 끌어당겨 주는 것처럼 복부에 힘도 써서 상체를 일으켜 줍니다. 일단 한번 내려갈게요. 숨 마시고 내쉴 때 여전히 손은 누가 앞에서 당겨주면서 배에 힘을 쓰며 천천히 엉덩이가 뒤꿈치 가까이로 가까이로 갈 수 있도록 합니다. 숨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다시 복부의 힘으로 천천히 올라갈 때 가능하다면 여기서 팔도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팔 들어 올리기 힘드시면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가셔도 돼요. 마시고 내쉴 때 팔과 함께 내려오며 엉덩이가 뒤꿈치 가까이로 갑니다.
이제 세번더 움직일 건데, 팔은 여기서 고정하시거나, 조금 전처럼 올라갈 때 들었다, 내려올 때 다시 앞으로 나란히 선택하실 수 있어요. 준비해 봅니다. 숨 깊게 마십니다. 내쉬는 숨에 복부의 힘과 함께 상체 들어 올리고 엉덩이 떼낼 때 팔도 머리 위로. 숨 마시고. 내쉴 때 복부 끌어당기며 정강이 꽉 누르고 앞으로 나란히 하며 돌아오고. 두번더 합니다. 둘. 정강이 누르세요. 하나, 복부 끌어당기며 발등과 정강이 꾹 누르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자세 한번 가볍게 풀어서 두 무릎도 엉덩이도 좌우로 한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여 줍니다. 이제 양손 앞으로 멀리 뻗어서 엉덩이를 뒤꿈치 쪽으로 낮춘 아기 자세처럼 가실 건데요. 팔을 다 뻗지 말고 팔꿈치 살짝 접어서 이마가 바닥과 가까워지셔도 좋고 저처럼 살짝 들고 계셔도 좋아요. 또는 이마 아래에 뭔가를 받치셔도 좋아요. 저는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머리를 좀 들고 있을게요. 가능하시다면 완전히 머리를 바닥에 내려놓은 상태로 하셔도 돼요. 저도 여기에서 한번 보여드리고 필요하면 조금 일어나서 머리를 들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편하신 대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대로 양팔을 옆으로 손등이 바닥, 두 손이 발 옆에 놓일 수 있도록 툭 내려놓아 보세요. 거기에서 오른 엄지를 안으로 말아진 주먹을 쥐고 왼손도 마찬가지로 주먹을 꽉 쥐어줍니다. 천천히 오른팔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세요. 내쉬는 숨에 손등이 허리 뒤로 도착할 수 있도록 팔꿈치를 구부리며 가져가 주세요. 왼팔도 마찬가지로 살짝 들어 올려 천천히 가져가 줄때 아까 앉아서 했을 때처럼 두 손등이 허리 뒤에 붙지 않도록 가슴을 활짝 열어내면서 멀리 밀어주세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다시 손등을 바깥으로 열어주며 팔 가져와 팔을 멀리 앞으로 뻗은 아기 자세처럼 갑니다. 왼팔도 휘저어서 앞으로 앞쪽에서부터 다시 가봅니다. 조금 더 움직임이 커질 거예요. 오른손 움켜쥐고 완전히 팔을 뒤로 휘저으며 오른 손등이 등 위에서 조금 떨어진 지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왼손 주먹 쥐며 뒤로 회전시켜 손등이 등 뒤로 거기서 한번 숨 깊게 마실 때 가슴 충분히 열어내고 내쉴 때 가능하다면 이제 두 팔을 함께 휘저으며 어깨 움직임으로 앞쪽으로 가져와 손 내려놓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힘드시면 한팔한팔 따로 움직이셔도 괜찮아요. 한 번씩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움직이시면 돼요. 숨한번 깊게 마시고, 다시 오른손 주먹 쥐면서 뒤쪽으로, 동시에 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아요. 왼손 주먹 쥐며, 들어 올려, 등 뒤로, 숨 깊게 마시면서 가슴 활짝 열어내고, 내쉴 때는 등에 가까운 손등을 조금 더 멀리 밀어내며 어깨에 등에 힘을 조금 써주세요. 이제 한팔한팔 어깨를 회전해 바깥으로 돌려주며 앞으로. 마찬가지, 어깨를 회전해 바깥으로 돌려주며 앞으로 오면 숨한번 크게 내쉬면서 팔에 힘도 툭 풀어서 편안하게 잠시 휴식해주고, 이제 천천히 등을 말아 상체 일으켜서 올라오실 거예요. 올라오시면
엉덩이 한쪽 바닥으로 내려놓으시면서 두발 앞으로 가지고 오셔서 두 다리 한번 시원하게 뻗어내주고 무릎 꿇고 앉아 있어서 불편했던 발목을 조금 풀어주세요. 발등도 밀고 발가락 끝도 당겨주고 발목을 안에서 바깥으로 회전시켜주고 반대 방향으로도 좋습니다. 이제 한발한발 가지고 와 포개어 앉으면서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오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깊은 호흡과 움직임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시간을 또 다가올 내일을 좀더 단단하게, 유연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